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지금 5톤 차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른 이유는 뭐 협업 작업을 하기 위해서죠. 굴착기의 안반행 같은 데 구멍 뚫는 기계 장비인데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겁니다. 탱크처럼 생겼죠? 저건데 저거는 그냥 혼자서 들 수 있는데 저 장비가 그 깔판 장비 그 거치대에 얹혀져 있어 거치대랑 같이 들어야 되는데 5톤 지게차 갖고는 조금 무겁죠. 그래서 5톤 지게차 혼자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7톤을 불러야 되는데 7톤 지게차가 빨리 못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원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대가 같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거 탱크처럼 생긴 거 많이 보셨죠? 꽤 오래된 장비인데요. 저걸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인가 왜 그때 노가다 알바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 노가다를 그 알바를 갔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냐면 물레역인가 그래요. 그 2호선 물레역 공사할 때인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저거 이제 보링이라 그러든가 그 구멍을 뚫는 기계인데 저거 말고 저 초기에 나온 거는 저렇게 안 생겼고 수압을 이용해서 뚫거든요. 이거는 이제 에어를 이용한 건데 그건 수압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옆에다가 그 펌프를 연결해 놓고 그 수압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기계였는데 그 당시 그 구멍 뚫는데 미터당 5만원인 5천원인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장비 갖고 들어가서 뚫게 되면은 근데 제 일당 그때 아마 5천원인가 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5천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구멍 지하철 벽면에 구멍을 뚫는데 기초공사죠. 1m에 보통 5천원 뚫으면은 구멍 하나에 25m 정도 뚫었던 것 같아요. 20m였던가 25m였던가 그러면 구멍 하나 뚫는데 10만원 이상 되거든요. 하루에 몇 개 뚫습니다. 보통 두 개 정도 뚫기도 하고 오전에 두 개, 오후에 두 개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뚫으니까 이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 하니까 복장은 좀 남루해 볼지 몰라도 주머니에 현찰이 가득 갖고 다니셨습니다. 이분들이요. 그럼 저희는 옆에서 이제 보조 작업하는 거죠. 그 어린 나이 뭐 알겠습니까? 알바식으로 이제 잠깐 하는 건데 그곳에서 저도 이제 한 뭐 그래도 보름 한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일이 좀 힘들어요. 그 어린 나이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구멍 뚫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요 장비도 봤어요. 그 당시 이 장비를 봤었는데 이거는 에어로 뚫는 거였는데 굉장히 간편하죠. 자기 혼자 움직여 다니고 완전 자주포처럼 스스로 움직여 게다짝이 돼 있어 갖고요. 캐터필러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움직여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 당시 장비 가격이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이제 들리는 말로는 땅굴 뚫을 때 이걸 이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 귀한 장비였어요. 이 장비가 그 당시는요. 근데 이거 하시는 분은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그 수압으로 뚫는 분들도 보통 하루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벌었으니까 뭐 이걸로 하시는 분은 훨씬 많이 버는 거죠. 훨씬 많이 효율성이 좋으니까 더 많은 구멍을 뚫을 수 있고 이제 그 수압으로 하는 거는 뭐 안반 같은 거 나오면 못 뚫지만 얘는 뭐 안반도 다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걸 그때 처음 봤었는데 몇십 년 전에 지금 또 이제 이걸 또 보게 되네요. 지금 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은 돈 잘 관리하셨으면 지금쯤은 아마 토목 회사 몇 개 갖고 계실 돈이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으니까. 현찰을 하여튼 그 어린 나이에 봐도 배에 이렇게 전대라 그러지 그걸 차고 계셨는데 현찰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다녔습니다. 그분들이요. 뭐 그 근처에 물레동 근처에 술집도 많죠. 그분들이 많이 팔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둘이 떠갖고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이런 작업 같은 경우 둘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 맞춰서 동시에 내려야 똑같이 내려야지
누가 한쪽이 먼저 내려버리면은 한쪽에서 중량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이죠, 사실은요. 자, 그거 이제 하차해 놓고, 요거 저는 발에 금방 빠져나왔는데 요 차도 이제 발에 빼게끔 해줘야죠. 저 이쪽에서 들어주면은 저 5톤 차도 지게발을 뺄 겁니다. 제 동영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5톤 사장님이시죠? 저랑 이름이 한 글자만 틀리고 틀리신 분. 둘다좀 젊었으면은 형제 지게차에가 우선 지게차 사무실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럼 형제 지게차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믿겠죠. 이름이 비슷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둘다다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그러기는 이제 역부족이고요. 자,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들어주면은 끝입니다. 이거 들어서 이제 제가 1톤짜리 실어주면은 아주 간단한 작업이 끝나죠. 하여간 오랜만에 저 장비를 보니까 그 옛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 졸업식 전부터 그때는 학력고사라 그랬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럼 그놈들이 뭐 하냐? 뭐 그때는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럴 사람도 있었지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돈을 벌어보는 게그 소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바도 하고 또 어떤 녀석들은 화장지도 팔러 다니고 뭐 별거 별거 다 하죠.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지하철 공사장에서 이제 노가다 좀 해왔다는 거. 이제 저 장비를 그때 보고 지금 몇십 년 만에, 아, 그전에도 봤지만 그저 장비를 오랜만에 보니까 그 몇십 년전 얘기가 생각이 났다 이거죠. 뭐이 장비는 여기 매일 서 있으니까 뭐 지나가다 매일 봅니다. 밑에 받침대만 없으면은 저기 5톤 지게차로 가능하거든요. 4.5톤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정확한 제가 무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둘이 이랬으니까 두대 요금 이제 저기 5톤 사장님이 결제 받아갖고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원래 이렇게 협업이 끝나면은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앉아갖고 음료수 마시면서 어떤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동안 얼굴을 잘 많이 못 봤으니까 지나간 근황도 듣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뭐 편의점도 없어요. 뭐 가게가 없었고 그냥 잠깐 길 옆에 세워놓고 근황만 조금 듣고 바로 이제 사무실로 올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잠깐 세워놓고 이제 조금 대화만 나누다가 사무실로 철수합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지금 울타리 쳐놓은 곳이 개발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